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아, 교통사고 났고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극장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였으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건너편에 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길 건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이따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6살 때 한 얘기, 엄마 아버지 죽었어. 딱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셨군요. 저 혼자만 봤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아주 아주 오래된 일이죠. 아, 네. 그랬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는데. 네. 뭐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그게 뭐 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태어났었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잘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님과 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형은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형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면 늘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어릴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기억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사실 이제 환경적인 요소하고 되게 상관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니네들 너는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왕서방 IC에 올 테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당연히 불만투성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고 한 일주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울었던 그런 기억은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 악은 아닌데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죠. 네, 그랬군요. 얼마나 그 당시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그게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삶에서 어린 나이지만 그때 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네,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굉장한 무력감과 좌절감, 네. 절망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구렁텅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갑자기 슬프네. 혼자 얘기해 보니까. 네.